자, 포커스 뭐야, 세븐틴원. 동거래 접속사. 뭐뭐 라면과 뭐뭐 아니라면이기 때문에, unless는 if 블라블라 not으로 바꿔 쓸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if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게 1번 뜻에 불과하다. 2번 뜻은 뭐? 뭐 그런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뭐뭐일지 뭐뭐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어딨어 도대체 어? 뭐뭐인지 아닐지 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때 무슨 절이다 그리고 이거 배울 때 같이 배우는 문법이 뭐다? if가 이 뜻으로 쓰인다면서 그때 배우는 문법이 뭐다? 간접의문문이라고요. 의문사가 없는 간접의문문. 그녀가 내일 여기에 올까? Will she come here tomorrow? I don't know if she will come here tomorrow. 이렇게 합쳐지는 걸 보고 간접의문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 뜻으로서 배우고 있고요. 갈로 아래 잘 맞은 것을 골라라. If you have any questions, raise your hand. 오케이. 그러면 얘에 대해서 혹시 이 자리에 얘가 어울리는 게 아닌지 생각 좀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If you have any questions, raise your hand. Raise하고 rise하고 비교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r parents will be proud of you if you pass the test. 그 다음에 Unless you want to try something new, you don't have to. 그래서 이거 혹시 anything 와야 될 자리 아닌지 좀 얘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on't have to 반갑다고 인사했을 테니까 관련된 얘기 좀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애니는 성모 첫 번째 1번에 있는 애니는 어때? 응. 그렇죠. not이 있죠, 지금. 답이 틀렸죠. 아니지. If you don't have any 아니에요, question, 아니에요. not이 있어서 그렇다며. 특별한 경우인데. 아, 특별한 경우다? 왜 특별한데? 뭐 얘는 이렇게 의견을 피력했고요. 또? 뭐 아무 말할만 묵비권 행사입니까? 어? 특별할 때 사용된 애니다. 왜? 지금 왜 특별한 경우인데 애니는 그럼 특별한 경우는 뭐 어떨 때 우리가 특별합니까? 명령문이어서 그렇다. 응용문일 때는 오케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애니고요. 그러면 애니가 특별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 내가 애니가 특별할 때 자꾸 예로 드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뭐였어? 응? I can do anything. Girls can do 어떤 anything. 것이라도 오케이. 그래 지금 얘가 애니의 뜻이 어떤 뭐뭐라도인데 여기에 questions를 하면 어떤 질문이라도 라는 뜻이 되는 거 어떤 질문이라도 if you have any questions 만약 당신이 어떤 질문이라도 있다면 raise your hand 뭐 하십시오? 손에 드십시오. 그래서 손을 드세요. 어떤 모르든 상관없이 어떤 질문이라도 상관없이 if you have any questions 어떤 라도란 뜻의 any죠 지금 어떤 뭐뭐라도 예외적이죠 예외적 girls can do anything you can do anything처럼 너는 뭐든지 어떤 것이라도 다 해낼 수 있어 you can do anything if you have any questions 어떤 질문이라도 have 가지고 계신다면 raise your hand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raise하고 rise하고 비교해주세요 Rise는 RISE이고 Raise는 RAISE다 있다고 소리하면
엎드려 뻗쳐해서 팔굽혀 펴기 40번 시킬 거고요. 뭐 어 딱밤 정립 뭐라도 말을 했어야지. 라이즈는 말입니다. 어 저 또 약 판다 저거. 어 사기를 치려면 낮춰줘. 그 라이즈랑 어 아 라이즈는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라이즈가 들어올리다고. 어 그리고 레이드는 그러면 레이즈는 손해가 아닌데 똑같은데 일단 레이즈는 들어올리다. 둘이 같은 뜻이다. 그리고 라이즈는 기부하다는 건 아닌데 라이즈? 잘 모르겠어. 너 왜 이렇게 뭔 정보를 머릿속에 막 엉망진창으로 때려넣었냐. 펀드레이즈 할 때 이거 쓸 거고요. 펀드레이즈 그 모금 행사란 뜻이고요. 어? 레이즈의 뜻이 모금 어? 이런 뜻도 있다 이거지. 그게 무슨 라이즈하고 비교하는 겁니까? 어? 뜨다 뭐? 뜨다 뭐라카노? 뜨다 라이즈의 뜻은 올라가다고 레이즈의 뜻은 올려 올리다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요? 라이즈는 회사 레이즈. 이거 뇌정식 동사야 이거. 라이즈. 어, A에게 B를 올라가다 아니다. 이런 뜻이죠.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E 이런.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더라고 라이즈가? 일형식 동사죠. 일형식 동사. 태양이 뜬다. 태양이 올라간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In the eas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Where에 대한 대답. 7단원 단원 시험 칠 준비했어? 7단원 단원 시험이요? 네. 빨리 대답해. 뭐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잖아. 대답하는데. 어. 어 뒤에 엎드려 뻗쳐서 팔굽혀 펴기 30번 해. 얘도 다 했으니까. 하지만 raise는 무엇 무엇을 올리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 명형식 동사야. 사형식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들어 올리다. 아 오형식입니다. 삼형식 동사고요. 무엇 무엇을 들어 올리다. 뭐 형식이라고는 그냥 뭐 내 친구 형 이름이 뭐야구나. 내 친구 형 형식이 나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 내 친구 형 형식이. 이 학기 때 특히 기말고사 때 형식이야 형식 문장의 형식이야 기말고사 문제는. 빨리 해. 아 단어 시험 준비 시험 준비했어? 응? 응? 그 지난주에도 내가 얘기했는 건데 뭐 내가 그 말을 안 해 안 하게 빨리 팔굽혀펴기 30번 해. 팔굽혀펴기 할 줄 몰라? 10번 보여줘? 할 줄 알아? 아 몸 반응을 하는데 뭐 시냅스가 막 3천리 떨어져 있냐? 어? 시냅스가 뭐 한 뭐 3미터 4미터씩 떨어져 있어?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전달이 안 돼? 상황 파악이 안 되냐고. 빨리 팔굽혀펴기 준비 안 했으면 30분 하라고 빨리. 너 절대 꼭 군대 빼라 너. 어? 그러다가 쳐 맞는다니까 막 군화로 조인트 까여봤어. 어? 조인트 뭔지 조인트 까이는 게 뭔지 알아? 요새 뭐 군대 뭐 폭행이 없어지기 개뿔이 없어져. 아니 7단원 단어 시험 준비를 안 했으면 팔굽혀펴기 30번을 하라고요. 이게 그렇게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내가 뭐 파우스트의 뭐 어 파우스트의 뭐였어요? 파우스트의 뭐 어? 갑자기 파우스트 제목 아 그냥 파우스트가 제목 괴테의 파우스트 읽고 내가 독후 감상문 제출하래? 어?
아 그럼 어쩌라고. 어? 좋겠다. 잘 갔다 왔어. 너 뭐야 마지막 수업이 수요일이 아니었냐? 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 갔다 왔나봐? 어? 아 계속 막 그 자기 직전까지 학원에 있었지? 어? 와 자기 직전까지 학원에 있다가 딱 집에 오자마자 바로 잤지? 그리고 딱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하고 학교 가고 그치? 아 그래서 어쩌라고? 어? 와 진짜 허파디비네 허파디비. 아니 준비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업드롭 포츠에서 팔굽혀펴기 30번을 하시라고요. 야 너는 안 바빴어? 어? 너는 안 바빴어? 아 안 바빴어. 너 진짜 처음 맞는다 그러다가 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7단원 단원 시험 준비를 했냐고. 어? 안 했지. 되게 간단한 로직이야. 어? 7단원 단어 시험 준비. 이 if 문이잖아. 봤지? 그쵸? 그래서 yes 면 시험을 친다. no 하면 팔굽혀펴기 30회. 아유 글씨도 안 되네. 뭐 요 로직이거든. 어? if 7단원 단어 시험 준비 어 yes 시험을 친다. no 팔굽혀펴기 30회를 한다. 이 로직이거든. 이게 되게 어려운 로직이야? 어? 뭐 어쩌라고? 됐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보고. 어? 내가 같이 그러면 휴대폰 내가 개통시키려고 가자. 어? 뭐 카톡 안 읽고 나보고 어쩌라고. 어? 말해봐. 어떡할까? 그 다음에 여긴 썸띵 어때? 어, unless you want to try something new. 어, unless에 낫이 있어서. 그래서 뭐? Unless you want to try something new.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다. 어, 썸이 특별한 경우는 뭔데? 예,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묻고 있죠 지금.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교재가 잘못된거죠. Unless you want to try anything new, you don't have to.
교재 오류죠 이건. 그 다음에 don't have to 뒤에 뭐 뭔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뭐? 응. You don't have to anything new.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You don't have to try anything new고요. Don't have to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 worst 그래서 most 뭐? 말을 하다 말아요. 그러면 불필요인데,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다. 그래 그렇고 그거는 그냥 뭐 얘기 안 해도 되는 거고 다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Don't have to가 할 필요 없다라는 표현인 건 뭐 네. 엄청나게 대단한 정보입니까 그게? You must not try anything new.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다. 에이, 이거 언제쯤 머릿속에 잘 좀 정리해 놓을래? 뭔 must not하고 같은 표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그니까 같은 표현은 뭐? Don't need to. You don't need to try anything new. 또 하나 남았네. 하나 남았네. 뭐? 그래갖고 고등학교 어떻게 올라갈래? 어? 이 얘기 도대체 몇 번 하는데? 20번 하겠다 20번. You did not try anything new.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있고 불필요를 표현하기 때문에 뭐 여기에 S 붙이면 안 되는 거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어? 어? 몇 번째 합니까 이 얘기? 언제쯤 머릿속에 똑바로 좀 집어넣을래요? 세계 신기록 세울 일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하기? 어? You don't have to try anything new. You don't need to try anything new. You need not try anything new. 좀 전체적으로 unless you want to try anything new. 만약 네가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 보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란 얘기죠. 네가 새로운 거 뭐 해보고 싫으면 unless you want to try anything new. You don't have to 새로운 거 시도해 볼 필요는 없어. 하던 대로 하면 돼. Your parents will be proud of you. 뭐 요정도 수고는 당연히 알고 있겠죠. Be proud of. 너의 부모님들께서 너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If you pass the test. 만약 네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면. 오케이. 자 1번 문제 푸는데 도대체 몇 분이 18분이 지나고 있음. 18분. 오케이. 너 뭐 어떡하라고. 아 뭐든지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맘대로 해 그냥. 어?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지금 시험이 42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단원 단어 시험 준비는 지금쯤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지난주에 어? 얘기를 해놨어. 그 네가 카톡 안 보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숙제를 니네 집에 직접 가서 니네 할머니한테 말씀으로 드릴 거니까 어? 집주소를 얘기하라고 했고 너는 집주소 알려달라는 것도 안 하고 있고 어? 시험 준비 안 했으면 89표평이 30번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서 있으면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데 네 맘대로 해 그냥. 어? 그냥 눈알만 그렇게 뚫레뚫레 굴리고 있으면 어쩌라고. 어?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니까 그런가 이제? 터치 안 할 테니까. 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수업시간에 뭐 딴 생각한다고 지적도 안 할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해라. You take this aspirin. The weather is good. You stop shouting. 오케이,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if you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if you take this aspirin 하면 되겠죠. 우리가 아스피린이라고 얘기하는 진통제죠.
만약 네가 이 에스피린을 take, 복용한다면 you will feel better. 너는 훨씬 더 나아질 거야. We will call the police. 우리는 경찰에게 전화할 거야. Unless you stop shouting. 만약 네가 그렇죠. 네가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야, 너 계속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시끄럽게 어? 한다면 이란 얘기죠. 멈추지 않는다면 이란 얘기니까 우리는 경찰에게 전화할 거야. We will eat outdoors. 우리는 야외에서 식사를 할 거야. If the weather is good. 만약 날씨가 좋다면. 너 워크북 펼쳐봐.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숙제는 어때요? 선택입니까? 숙제 해야 되겠죠. 그 왜 못 해왔는지 아직도 생각이 안 났나요? 자, 그 다음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If you don't eat this now. 만약 네가 이것을 지금 먹지 않는다면 You will be hungry soon. 너는 곧 배고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여기 if하고 not이 있으니까 뭐 이거 하라는 얘기겠죠. Unless you eat this now. 요거하고 똑같은 표현일 거고요. 그 다음에 Unless you take the textbook to your home. You can't do your homework. 만약 네가 교과서를 니네 집에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고 if not이니까. 그래서 if you don't take the textbook to your home 하고 같은 뜻이죠. If you don't take the textbook to your home, you can't do your homework. 너는 너의 숙제를 할 수 없다. 오케이. 관련의 말을 바르게 배우라요. 문장을 완성하라. 아 참. 그래서 stop shouting 요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뭐지인데 스탑의 성격이 어떻다? 인조이 하고 왔다. 오케이, you stop to shout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소리 지르기 위해 멈춰라. 그렇죠, 멈춘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stop은 목적으로서는 동명사 형태 ing만이고요. stop 뒤에 있는 to do는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다. You stop to shout는 너는 소리 지르기 위해서 멈춘다. 그래서 얘는 in order to shout 하고 같은 뜻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라. 그래서 stop eating fast food는 fast food 먹는 것을 그만한답니까? fast food를 먹기 위하여 멈춘답니까? 먹는 것을
그렇죠. 패스트푸드 먹는 것을 끊는다 이 뜻이고요. 그래서 unless you want to gain weight 하면 되겠네요. unless you want to gain weight 의 뜻은 만약 네가 살찌 gain weight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런 뜻이죠. unless you want to gain weight 만약 네가 살찌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if you don't want to gain weight stop eating fast food고요. 그 다음에 you won't catch cold. 너는 감기 안 걸릴 것이다. 근데 if you put on your coat 하면 되겠네요. if you put on your coat. 만약 네가 너의 코트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아이 참 착용한다면 너는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if you put on your coat you won't catch a cold. 오케이. 그 다음 이유의 접속사 이고요. because, since, as 고요. 얘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덩어리다. why. why에 대한 대답이고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다. when, where, how. 그래서 얘는 무슨 절이 될 예정이다. 부사절이자 주절이 아닌 종속절이겠죠. 지금 배우고 있는 녀석들이 종속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어동사 앞에 because나 as나 since가 붙어있으면 종속절이 될 예정이다. 두 문장을 관로 안에 접속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My parents got angry. I got a bad grade. 나의 부모님이 화가 나셨다. 내가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다. 그러면 부모님이 화낸 게 원인이야? 내가 나쁜 성적 받은 게 원인이야?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오죠. 이유가 나오죠. 그래서 My parents got angry because I got a bad grade 하면 되겠네요. Because I got a bad grade. My parents got angry. 나의 부모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Because I got a bad grade. 내가 나쁜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The sun is very bright. I can't open my eyes. 태양이 매우 밝다. 나는 눈을 뜰 수가 없다. 태양이 밝은 게 원인이야? 눈을 못 뜰 수 없는 게 원인이야? 그래서 As the sun is very bright, 쉼표, I can't open my eyes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Bright의 반대말은 뭐죠? Dark가 되겠죠. I can't open my eyes. 예. 그래서 as는 여기에서는 as가 뭐일 때도 있고 이유일 때도 있고 reason일 때도 있고 time일 때도 있고 방식일 때 해석어 뭐뭐처럼 뭐뭐대로 as I said 내가 말했던 대로 as I said 그것을 해라 do it 내가 예전에 말했었던 것처럼 as I said do it as I said 할 때는 이 뜻이다. 내가 말했던 것과 같이 as I said.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because를 이용해서 원장을 완성하려고 그러면 because 뒤에는 뭐가 와야 되겠다? 원인이 와줘야 되겠다. He works there. 그가 거기에서 일한다. Its food is good. 그것의 음식이 훌륭하다. We didn't have enough time.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The restaurant is crowded. 그 식당이 어떻답니까? 북적하다. 사람들로 붐빈다. Because its food is good. 그것의 음식이, 식당의 음식이 훌륭하기 때문에 its food is good. We couldn't have lunch. 우리는 점심을 먹지 못했다. Because we didn't have enough time.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 먹을 수 없었어? Couldn't have니까 과거에 먹을 수 없었죠. 언제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과거에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Because we didn't have enough time. 자, 그러면 요 문장 있죠? We couldn't have lunch because we didn't have enough time. 있죠? 그렇죠? 이거를 다른 표현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뭐 이것만 배운 게 아니잖아. 원인과 결과를 붙이는 다양한 방법들 많이 배웠죠. 됐습니까? 잠깐만 좀 생각해 두란 말이야 지금. 됐습니까? 생각해 두세요. We couldn't have lunch because we didn't have enough time. 그 다음에 Henry lives in 제주도. Henry는 제주도에 산다. Because he works there. 그가 거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works there. 그래서 there 대신에 뭘 쓸 수 있을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뿅. 네가 아니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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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봤던 그게 등장한 걸로 봐서 뭔가 또 선생이란 작자가 프린트를 해놨는 모양이죠. 어이구, 다 나왔네. 김도훈 씨는 선생님이 뭐 아무 지적도 안 하고 뭐 숙제를 안 해와도 뭐 얘기 안 하고 그런 학생이 되고 싶어요? 아닙니까? 나 계속 잔소리 할까요? 응? 뭐 억울해요? 사람이 뭐 울고 이러면 뭐 억울해서 우는 거잖아. 어? 뭐 억울한 거 있습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너만 시간 없죠? 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나만 시간이 없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We couldn't have lunch because we didn't have enough time. 하고 뭐 같은 표현. 일단 뭐가 가능할까요? We didn't have enough time, so we couldn't have lunch. 예, 쉬운 거 제가 가져가 버렸어. 또 뭐가 있을까요? We couldn't have lunch as we didn't have enough time. 어, 걔들은 생략. Because as sis 쓰는 거 빼고. 어, 또? 네? 무슨 수학 공식 풀듯이 하지 말고요. 이건 언어입니다. 언어. 네? 언어로서 좀 접근하세요.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아, 수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We didn't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우리는 점심 먹을 수가 없었다. To have enough time. 그러면 이거는 명형부 하면 일단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요게 가능하죠. We didn't have enough time. 우리는 뭐 했다?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Time은 time인데 뭐 하기 위한? To have lunch 하기 위한. 우리는 점심 먹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To 부정사 명형부 하면 뭘까요? 당연히 무슨 적용법이다? 형용사 적용법이죠. 시간은 시간인데 뭐 할 time? To have lunch 할 time. 네, 뭐 그런 것도 되는데, 오케이, 알았어. 그건 나중에 하세요. 뭐 지금까지 했는 거부터 소화시킵시다. 내가 괜히 분사고문 가르쳐줬네. 야, 게으른 애, 너 이제 집에 가.
요런 게 가능하겠군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로 하고 싶으면요, 여기다가 한 단어만 껴주면 되는데, 한 단어만 껴주면 되는데. 투투요? 투투? 한 단어. We couldn't have lunch까지가 우리는 점심 먹을 수가 없었잖아. 그럼 여기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투두에 not 넣으면 뭐다? Not to have enough time. 뭐뭐 해서네, 뭐뭐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해서 not to have enough time이라서 we couldn't have lunch. Not to have enough time. We didn't have enough time. To have lunch. 우린 점심 먹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좀 더 나가면 we had too 무슨 time? Too much time to have. 이러면 뜻이 완전 이상해지죠. 같은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죠. We had to. 아, We had too little time. 우리는 거의 시간이 없었다. 뭐 하기에는? To have lunch 하기에는. 그럼 이거랑 또 같은 표현은? We have so little time that we had so little time. 우리가 뭐 했다? 매우 적은 시간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점심 먹을 수가 없었다. 니까 또 아, 투투욕 못 썼나? 아, 투투욕 못 썼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같은 표현,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됐습니까? 야! 야! 어? 너 뭐하냐? 어? 뭐하냐고. 자, 관로 아르바를 발언에게 배열하여 문장을 만들어. I stayed home. 난 집에 있었다. Because it was very cold. 매우 추웠었기 때문에. It was very 간단한 문제죠. Stayed, did 들어있는 거하고 was 들어있는 거 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I couldn't pick you up. 나는 너를 픽업의 뜻은 뭐예요? 원래 뜻은 집어들다 인데 상황에서 여기에 사람이 오면 차를 태워준다 이 뜻입니다. 차 태워준다. 난 너를 픽업 해줄 수 없었다 이 뜻이니까 난 너를 차로 태워줄 수 없었어. As I was busy. 내가 바빴었기 때문에 바빠서 너 차 태워줄 수가 없었다. 여기 was와 couldn't pick의 생김새 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해석해라. Mary can't buy the shoes. 여기 생김새 주의해 주시고요. Mary는 현재 신발을 살 수가 없다. Since they are too expensive. 그래서 they는 당연히 얘를 안만기로 맞춰 한 거겠죠. 신발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 요거 그러면 같은 표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can't climb the mountain. 여기에 생김새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는 현재 그 산을 올라갈 수가 없다. As it is snowing hard. 비란다. 눈이 심하게 내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hard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h로 시작하는 게 뭔가가 있죠. 오케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Mary can't buy the shoes since they are too expensive 라는 표현. 같은 표현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네가 선수 쳐 쉬운 거.
이렇게 해주는 게 깔끔하겠죠. The shoes are too expensive, so Mary can't buy them. 그래서 그 신발들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메리는 그것들을 구입할 수가 없다. 또? Because 어때요? 마음대로? 뭐? Because? Because로. 아, 그건 안 된다니까. The shoes are too expensive. Expensive. 그래서 뭐? To buy them. Okay. 그래서 요 표현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 거에 두 군데를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네. The shoes are too expensive for Mary to buy them. Okay. 그래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고쳤네요. For the shoes 하면 되게 웃길 뻔했습니다. 만약에 for the shoes 이러면 되게 웃긴 표현이 될 뻔했죠. 왜? 신발이 신발. 그러니까요. 아, 신발이. 한 군데 남았네요. 아, 그거 없어져야 된다. 왜 없어져야 된다 그랬죠? 네, 한 문장인데 같은 게 두 번 남았잖아요. 그렇죠. The shoes are too expensive for Mary to buy. 그 신발들은 너무 비싸다. 누구로서 뭐 하기에? 메리로서 구입하기에. 메리에게는, 메리로서는 구입하기에 너무 비쌉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은 이제 2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이 표현들을 자유자재로 넘나들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시험 문제 나올 거기 때문에 다음 미출신 부분과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을 고르시오. 또는 같은 문장의 개수가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 나올 수 있다? 다른 문제, 잘못된 미주신 문장과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문장을 고르시오 라는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원인과 결과는 워낙 표현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투투 용법과 인업 투두 용법까지 잘 알아두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2학년 2학기쯤 되면 다른 문법과 접속사를 배우면서도 부정사를 정리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접속사를 하면서 뭐 관계사랑 연결되는 것도 있고요. 뭐 생략 가능 여부 이런 것들, 어떤 경우에 뭐 누구는 뭐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번엔 원인과 결과 so that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거 설명할 때 so의 뜻이 그래서 란 뜻도 있고 매우 란 뜻도 있는데 이 접속사로서의 so는 이 뜻이고요. so 뒤에 결과가 나오죠. 하지만 so that 구문의 so는 매우 란 뜻이죠. 그래서 란 뜻으로 so를 쓰지 않고 that을 쓴다. 그래서 so that 구문의 이 that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우리끼리 약속했다? 그래서 that 뒤에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뭐 so that 구문의 격가지로 두 가지를 뭐 비교, 주의 하면서 두 가지 했는데요. so that 구문도 있지만 뭐도 있다란 얘기 했고 such that 구문도 있다 했고 이게 원인이 되는 부분에 여기에 어떤 명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so를 문법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명사가 있을 때 형용사를 꾸며주는 such. She was such a beautiful girl that I fall in love with her.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She was such a lovely girl. 그녀가 그렇게도 사랑스러운 여자입니다. That. 그래서 I fall in love with her.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her. 난 그녀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 That 뒤에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뭐도 살펴봤습니까? So that. 주어, 동사도 살펴봤죠. 김도원,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서 뭐 무슨 절이다? 의도의 절이라 그랬죠. 의도라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문법이 뭡니까? 의도의 to 부정사 구도 있죠. In order to 동사원형, so as to 동사원형. 그래서 so that 주어동사는 의도절이고요. so that 주어동사는 뭐도 된다? in order that 절도 된다. 물론 in order to do, so as to do도 되지만 됐습니까? Okay, so that이 붙어있는 경우와 so that이 붙어있지 않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문법이니까 so that 구문과 so that 구문이 다른 문법이니까 주의해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다 예전에 했던 거니까 뭐 잘 모르겠으면 앞에 보고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필기하면서 기억하시고요. 두 문장을 so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The teacher understands us, we like him. 뭐 선생님이 저랑은 좀 다른 선생님인 거죠. 그 선생님이 우리들을 이해해 주신다? So we like him. 그래서 우리는 그를 좋아한다. Okay, I missed the train. 나는 기차를 놓쳤다? So I couldn't arrive at the meeting on time. 난 그래서 회의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었다. 오케이. 그래서 기차를 놓친 거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것들이 전부 다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를 좋아하는 결과 그 다음에 회의장에 제 시간에 도착 못하는 결과가 소울을 이용해서 연결되는 거고요. 난 치통이 있어서 치과에 갔다. I had a toothache가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이죠. 그러니까 소 뒤에 결과 I 그렇죠. go 하면 딱밤 날리려고 그랬는데 I went to the dentist. 나는 치과의사에게 갔다. head 속에 뭐 들어있으니까 내가 한 행동도 과거 시점 또는 뭐 go를 써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됐습니까? 과거에 치통을 겪어서 지금 갈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치통이 있다라는 표현이 I had a toothache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느낌으로 치통이 있느냐 하면 요런 느낌으로 치통이 있는 거죠. 근데 요렇게 치통이 한번 있어 볼까요? I had 그렇죠. I have had a toothache so I go to the dentist. 요렇게 갈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have had로 있으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치통을 겪고 있으면 지금 현재도 치통이 있는 거니까 그때는 I went가 안 됩니다. I go to the dentist. 요런 시제가 와야 되겠죠. 내 고향이 작아서 우리 동네 우리 고향 동네가 조그만해가지고 소문이 빨리 퍼진다. 오케이. 근데 요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뭐 so small이겠네 뭐. My hometown is so small that 그래서 news travels so fast. So that 구문으로 표현하셔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 완성하라. 니가 어쩌고 저쩐다 그래서 오겠네 여기 뭐. 그래서 누가 뭐 한다는 얘기가 올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니가 하는 말을 그렇죠. 니가 너무 조용하게 말해서 오겠네요. 니가 매우 조용하게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니가 하는 니 목소리 들을 수가 없다 이거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앞에 원인이 올 거고 그 결과 일어난 일을 써보겠습니다. You speak so quietly. Quietly. 그래서 that we can't hear you.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건 당연히 딱 타겟감이죠. 다른 표현 방법 생각해보기. You speak so quietly that we can't hear you. 하고 같은 표현 뭐가 가능할지. 그 다음에 it snowed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go out, so, I, that, heavily couldn't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인이 오는데 어찌 무슨 시제에 뭐해서 과거 시제에 매우 심하게 눈이 내렸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하고 결과 내가 뭐 했었다. 내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이거 하란 얘기네요. 그래서 눈이 너무 심하게 내렸었다. It snowed so heavily. That I couldn't go ou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아까 하려고 했던 거 답이 나왔죠. 오케이. 어디 갔더라? 그래서 여기에 as it is snowing heavily 됐습니까? hard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it is snowing hard 할 때 hard는 부사로서 무슨 뜻이다? 심하게 라는 뜻으로 쓰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해리가 뭐 공부한 게 원인인 것 같은데 어찌 공부했냐 하면 매우 열심히 공부한 것 같네요. 그래서 그는 시험을 통과했었다. 과거 시제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과거 시제 통과했다. 그래서 해리 studied so hard that he passed the test. 자, 그래서 3번도 쉬우니까 같은 표현 다양하게 해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you speak so quietly that we can't hear you 하고 같은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그것도 있고요. 또? 오케이. 그렇죠. 뭐하고 똑같다? You speak too quietly for us to hear. 맞아요. 뭐라 그러는데? You speak too quietly for us to hear. 그렇죠. 됐습니까?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의미상의 주어 누구로선 못 듣겠다, 우리로선 못 듣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반복된 유는 생략해 주셔야 된다 했죠. 지금은 접속사 사용된 게 아니고 절이 있는 게 아니고 구기 때문에 반복된 거 등장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 네가 복수해. 3번 같은 표현. 오, 그렇죠. 복수하란 말 잘 알아듣네. Harry studied very hard, so he passed the test. 같은 표현이고요. 또? Harry studied too hard. Harry studied too hard. 아닌데? Enough. studied enough to. Enough to. 못하겠다. 여기까지. 야, 말도 안 돼. Harry studied enough to hard for enough to hard. 오케이, 맞아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그것이죠. 아, 패시드요. 요렇게? 아니다. 아, 패시드. 난 테스트 빼야 돼. 테스트. 아, 이거 테스트를 빼라? 패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친구장 자체. 요렇게? 아, 패스 하고 더 테스트. 요렇게? 패스 하고 더 테스트. 패스, 하드, 더 테스트. 더 테스트. 하드 말고요. 패스 더 테스트예요. 어? 패스 더 테스트래요. 아, 요렇게? 그 다음에 오케이. 이건 도대체 뭐야? 이거 가오시디 잘못했어요. 이건 도대체 뭔데? 이거요? 응. 이렇게 생긴 건 나 머리 털라고 처음 본다. 투 패스 더 테스트. 아, 그럼 이렇게? 원형을 썼어. 아, 이렇게 하면 맞아 그러면? 아니요, 근데 그 헐드를 이너프 앞쪽에 넣어야 돼. 이건 또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긴 건 또 뭐야? 해리가 충분히 열심히 공부했다. 뭐 할 만큼, 그 시험 통과할 만큼 해리 studied hard enough to pass the test.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이거 우리가 똑같은 문장 몇 번 만들어 봅니까? 어? 뭐 관찰하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틀리는구나 할 때 되지 않았나요? 이 정도 했으면 얼마나 더 구경시켜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경시켜준다고 니들이 구경만 하니까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직접 해보는 게 없어요. 직접 해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틀리는구나, 왜 틀리는구나,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 아까 말 잘했어, 어 for him 쓸 필요 없겠구나, 잘했다고요. 어 지금 여기에 원래 문장에 주어가 절이 절로 두 개로 나뉘는데 둘 다 해리잖아. 둘 다 해리.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he가 해리니까 이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됩니다. 여기 주어는 you고 여기 주어는 we니까. 그래서 you speak too quietly. 네가 너무 조용하게 말한다. 누구로서 뭐하기에? 우리로선 듣기에. 그래서 for us to hear가 튀어나온 거고요. 얘는 지금 둘 다 헬인데 여기에 for him 같은 쓸 필요 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또 하겠죠. 됐습니까? I was so surprised that I didn't know what to say. 내가 뭐 했다? 무슨 시제 뭐 했다? 과거 시제 매우 놀랐다. 그래서 나는 알 수가 없었다. 알지 못했다. 뭘 알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됐습니까? 나는 매우 놀랐어.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면 여기다가 당연히 밑줄 칠 거고요. 예상이 충분히 되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밑줄 왜 쳤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같은 표현 됐습니까? 뭐가 가능할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he waiter was so rude that we were angry. 그래서 그 웨이터가 어땠다? 매우 무례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났었다. 됐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루드에 뭐를 한번 생각해보라? 반대말, 같은 말, 네.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은 표현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요 같은 표현을 근데 그걸로 하면은 좀 어색한데? 일단 생각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밑줄 친 이거부터 처리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해서 뭐 할 말 없나요? 여기 밑줄 친 여성 Stay tuned, please. 간접 뭐? 간접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어.
뭐로 막, 어, what? 뭐,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어. 어, 바꿔 쓸 수 있는 것. 맞는지 모르는데 어슨 what I should say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송보가 다 잘 말했는데요. 딱 한 군데 틀린 게 있다면 what to say를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는데요. what to say는 간접 의문문이 아니죠. what I should say가 간접 의문문이죠. 그럼 what to say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의문사 투 부정사죠 이건. 여러분들 의문사 투 부정사 배울 때 뭐는 없다 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뭐는 없다. Why to do는 없다. 됐습니까? 네. What to eat, when to go, where to visit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다. How to make pizza 이런 것들을 보고 의문사 투 부정사라고 한다고요. 근데 다른 의문사는 전부 다 뒤에다 투 부정사 붙였을 수 있는데 why는 그게 안 된다. 그렇다면 나는 몰랐었다. 왜 내가 거기 가야만 하는지를 why to go there가 안 된다고 방금 얘기한 거죠. I didn't know why to go there가 안 되니까 I didn't know why I should go there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바꿨을 때를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이라고. 직접 의문은 what should I say? 됐습니까? 만약에 I didn't know 쉼표 쌍따옴표였으면 I didn't know 쉼표 what should I say? 물음표 쌍따옴표 마침표 이렇게 되겠죠. 네가 간접 의문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rude의 반대말은 뭐가 있죠? 뭐 kind 뭐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impolite가 아니고 polite가 있겠죠. 아이고. 그래서 rude하고 비슷한 말은 mean이나 impolite가 있겠죠. 됐습니까? polite나 impolite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중3이나 고1 때 뭐 바로 만나게 될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mean도 마찬가지죠. mean은 좀 골치 아픈 단어입니다. 뭐 means 수단 방법이란 뜻이 있고요. 단수 취급해도 맞고 복수 취급해도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골치 아픈 단어입니다. mean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문제 낼 거리가 좀 많아요. 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I was so surprised that I didn't know what to say 하고 같은 표현은 이렇게 해서 봐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어 복수해. I was very surprised so I didn't know what to say. 맞아? 맞죠. 또 또요? 어, 어, 재밌다. I was. 아씨, 뭐지? 오라? 아씨, I was too. 아니야, 소스는 뭐지? 아, 근데 so surprised. 아니, too 맞아. Too surprised. 오란 정도. Too. 오, 이제 좀 되는데. 나는 뭐 했다? 너무 놀랬다. 뭐 하기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기에는. 그래서 to know 했다 못 했다. 오케이. 그래서 어, 같은 표현이 뭐가 있다고요? 맞아요. 그럼 뭔데? 처음부터 똑바로 해. I was too surprised to know what to say. 맞는 거 같아요. 아,
뭐라 그랬는데? I was too, I was too surprised to what to say. I to know what to say. 그게 맞고요. 아까 네가 했던 거랑 무슨 차이점이 있죠? 이게 투투 용법이죠. 투투 용법이에요. 있는 뒤에 있는 투두 해요 못해요? To know what to say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이 안에 뭐 있다? 투 안에. 그래서 부정적이라 했죠. 너무 놀랐어. 뭐 하기에는 To know what to say 하기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기에는 너무 놀랬다. 안단 말이야. 모른다는 얘기야, 결국. 모른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언제쯤 수업을 들을래요? 어? 응? 왜 계속 딴 데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서. 선생님, 솔직히 진짜 걱정돼요, 너. 그러면 나중에 진짜 군대 가서 진짜로 맞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가짜가 아니고. 양보의 접속사는 이전에 배운 것들 뭐 내가 버타고 연결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1번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표현 중에 버스를 사용해서 표현 못할 건 없습니다. 전부 다 버스로 표현이 가능한데 근데 버스를 쓰지 않고 하는 게 양보의 접속사를 쓰는 거라 했고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부르고 마찬가지 종속절과 주절로 나뉘게 되고요. 그나저나 얘들 뜻이 뭐길래 양보의 접속사라고 부른다? 그렇죠. 뭐뭐이지만 뭐 비록은 일부러 선생님이 이제 안 넣고 있어요. 선생님 여기에 한글로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이 안 보이는데요. 이게 없으면 양보의 접속사인지 모르는 놈들이 있습니다. 비록 눈이 내리지만 우리는 뭐 외출할 거다. 비록 없이 눈이 내리지만 우리는 외출할 거다 이러면 이건 양보의 접속사가 아닌 줄 아는 놈들이 있어서 됐습니까? 이 말을 넣어도 말이 되고 안 넣어도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눈이 내리지만 우리는 외출할 것이다. 비록 눈이 내리지만 우리는 외출할 것이다. 뭐 다른 말 하는 겁니까? 뭐 if도 마찬가지였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만약 뭐뭐라면 만약 내일 날씨가 맑다면 우리는 소풍 갈 것이다.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날씨가 맑다면 우리는 내일 소풍 갈 것이다 이러면 이게 야, 조건의 부사절인지 모르는 놈들이 있어서 이제 이거 빼고 설명해야 되겠어. 됐습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하여튼 그렇고요. He was smiling but he was worried about it. 그는 무슨 시제 뭐 하는 중이었지만 과거 시제 미소를 짓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과거 시제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제일 짧은 거 넣을게요. Though he was smiling he was worried about it. 오케이.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비록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뭐 비록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죠. 그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다. I was feeling sick, but I went to work early. 나는 좀 깊이 뭐 별 몸 상태가 안 좋았지만 나는 일찍 일하러 갔다. I went to work early, although I was feeling sick. 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뭐 별 거 있습니까? It was very hot. 매우 더웠습니다. But we didn't turn on the air conditioner. 그러나 우리는 에어컨을 켜지 않았습니다. 엄청 더웠지만 이제 두 칸이니까 뭐 even though 하면 되겠네요. Even though it was very hot. 매우 더웠지만 we didn't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우리는 에어컨 안 켰어요. 두 문장을 관로안의 접속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She was tired. 그녀는 피곤했다. 그녀는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뭐 했지만 뭐 했다 하면 돼요. 했지만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여기에 접속사로 시작 문장을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도원 무슨 절로 시작하란 얘기야? 그렇죠. 종속절 먼저 시작하란 말이죠. 그래서 though she was tired 하고 이때는 반드시 쉼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속절 끝나고 나서 Though she was tired, she worked hard. 그녀는 열심히 일했었다. 피곤했지만 열심히 일했다.
It was very cold. 추웠었다. The girl wasn't wearing gloves. 그 여자아이는 장갑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비록 매우 추웠지만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Even though it was very cold. 심포로 바꿔주면 되겠죠. The girl. 얘는 소문자로 바꿔주면 되겠죠. Even though it was very cold. The girl wasn't wearing gloves. 오케이. 관로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Tim can do a lot of things by himself. 바꿔 쓸 수 있는 거 기억들 나시죠? 그쵸? 맞잖아. 그쵸? By himself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기억들 나시죠? Tim은 할 수 있다. 많은 것들을 by himself. 해석은 뭐죠? 해석은 뭐죠? 바이 힘셀프 뜻은 뭐죠? 바이 힘셀프요? 네. 스스로요? 맞아요? 혼자죠. 무슨 스스로야, 스스로는. 혼자서. 오케이. 스스로 할 수 있다, 혼자서 할 수 있다. 다른데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without others help 아닙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러면 by himself 말고 다른 거 써야 된다고 우리가 뭐 할 때 다 배운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다 약속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Even though he can't walk겠죠. 뭐지만 그는 걸을 수 없지만 됐습니까? Even though 아이고 도우를 빼먹었네. Tim can do a lot of things by himself even though he can't walk. Tim은 여러 가지 일들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는 걸을 수가 없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by himself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alone이죠. 됐습니까? 우리끼리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혼자서나 스스로나 같은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저 말씀하신다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뭐 하여튼 맞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왜 뭐 어떨 때 혼자서고 어떨 때 스스로고 이걸 왜 구분했습니까? 스스로란 뜻을 영영풀이로 했을 때는 혼자서란 뜻일 때 영영풀이는 언론이었고요. 언론하고 같은 게 바이 제기대명사였고요. 스스로란 뜻이면 남의 도움 없이였고요.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였다? For oneself라고. 이건 뭐 그냥 재미로 배웠습니까? 저절로는 뭐였습니까? 그래 저절로 of itself였죠. 혼잣말 하다, 즐거운 시간 보내다, 뭐 이런 것도 이거 할 때 다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쵸? 뭐 따로 여러분들 시간이 많아갖고 정리할 시간이 따로 있는 모양이죠. 수업시간에 한 8번 7번 얘기했으면 좀 정리 좀 합시다. 도대체 니들 머릿속에 있는 방을 내가 언제까지 정리 정돈 해줘야 되냐? 계속 want 쪽인지, enjoy 쪽인지, try 쪽인지, like 쪽인지 언제까지 정리 정돈 해줄까? 니 방 청소 니가 못해요? 아직도? 방 청소하는 시범을 한 20번 넘게 보여줘야 됩니까?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면 먹은 것처럼 좀 하세요. You have to visit her often. 그래서 너는 그녀를 자주 방문해만 한다. 뭐 그러면 그녀가 비록 멀리 살고 있지만 이 말이겠죠. Though she lives far away 하면 되겠네요. Though she lives 그녀가 비록 살고 있지만 far away 먼 곳에 멀리 떨어져서 You have to visit her often. 뭐 have to visit 더 이상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Even though I see her every day, I never speak to her. 뭐 좀 뭐라 마음 있는데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나는 그녀를 매일 보지만 나는 절대로 그녀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없다. Even though I see her every day, I never speak to her. I am still hungry. 여긴 쉼표 없어야 됩니다. 오타예요. I'm still hungry though I had big lunch. 나는 여전히 현재 시제 배가 고프다. 비록 과거 시제 점심을 거하게 먹었지만 I am still hungry though I had big lunch. 내가 과거에 거하게 점심 먹었는데 현재 배가 고플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시제 일치에 아무 문제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상관접속사입니다. 상관접속사 뭐 정리할 게 많은데요. 정리할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Both A and B 앞만 길어봤자 day 취급해서 are랑 같이 논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either A or B는 누구한테 맞춘다? B한테 맞춘다. Neither A nor B도 B한테 맞춘다. 됐습니까? Not only A but also B는 주어자리에 있을 때 B에게 맞춘다. B as well as A 누구한테 맞춘다? B한테 맞추기 때문에 She as well as I is good at it 해야 된다. I am이 아니고 I is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구나. 나뿐만 아니라 그녀도 그것을 잘한다. She as well as I is good at it. 됐습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올만 하겠죠. 됐습니까? Not A but B는 뜻은 A 말고 B란 뜻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주어 자리에 있을 때 B에게 맞춘다. 막 말로 정리했습니다. 뭐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관련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는 건 O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 방금 정리한 거네요. Either you or Mike has to come to pick me up.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 성모야? 너 또는 마이크가 올 것이다? 나를 태우러. 야, 해석 언제쯤 중학교 2학년 다 와질래? 너는 이것도 또 다 설명해줘야 되는구나. 어? 아, 태우러 와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거 다 지적을 해줘야 되냐? 너 또는 마이크 둘 중 하나가 와야만 한다. 나를 태우기 위해서. 날 태워주, 나 태워주러 와야 돼. 너 아니면 마이크 둘 중 한 명이. 그래서 either A or B는 누구에게 맞춰준다? 이 녀석에게 맞춰준다. 마이크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has to come. 이렇게 와줘야 되겠다. Not only my sister, but also I want the computer.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나뿐만 아니라 내 여자 형제도 그 컴퓨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둘 다 원합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둘 다 원한다. 근데 누가 원한다는 사실을 좀 더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그 자기 여자.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똑같은 너 방청소 또 해줄게. 내가 이거 구조가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그랬고 어떻게 읽으라고 했었냐 하면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읽으라 했고요. 나의 누이뿐만 아니라 나도 그 컴퓨터를 원한다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는 걸 좀 더 강하게 전달한다라고 몇 번 얘기해 줘야 돼요. 어? 어? 또 그래 뭐 얼마든지 해줄게 내가. 어? 근데 뭘 설명해줬으면 머릿속에 집어 넣어주고 다음번에 쟤는 전번에 틀렸던 거 이번에 맞추는 맛이 있잖아. 어? 전번에 틀렸던 거 이번에도 틀리고 내일도 틀릴 거고 모레도 틀릴 거면 뭐하러 내가 설명을 하고 있냐? 어? 그래서 선생님 말이 틀렸어요? 어? 계속 그렇게 수업할 거야? 어? 이거는 군대 가서 있잖아. 네 사수가 너한테 야 너 여기 뭐 선생님은 통신병 갔다 왔는데 통신병 가면은 통신 장비 쓰는 방법을 그 좀 어려워. 군용 장비라서 어? 안테나는 이렇게 설치해야 되고 어? 얘랑 얘는 이렇게 연결해야 되고 어? 발전기 돌려가지고 뭐 전쟁터에 뭐 어디 전기 코세트 꽂아서 통신하진 않을 거 아니야. 차에 다 발전기 달고 다니거든. 어? 그러면 뭐 이렇게 땡겨가지고 뭐 줄 땡겨가지고 시동을 막 걸어요 엔진에다가. 그럼 거기 이제 뭐 몇 볼트가 이렇게 나와. 어? 그럼 몇 볼트로 맞춰 이 회전수를 조절하면 몇 볼트 나오거든. 회전수 이렇게 조절해갖고 여기 계기판 보고 몇 볼트 딱 나올 때 이거 끼워가지고 어? 장비 켜는데 뭐 몇 번 스위치 순서대로 안 하면 넌 뒤진다. 어? 장비 고장난다 이 새끼야.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거? 1억 5천만 원짜리 새끼야. 고장나면 네가 다 불러줘야 돼. 물론 내가 불러주진 않겠지만 귀찮아지니까 나한테 졸라 때리면서 가르쳐주겠지. 어? 해봐! 이 새끼야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 이 새끼야. 이거 한다면 이거 하라니까. 울면서 알파벳 A, B, C, D 이렇게 안 해. 통신할 때는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이렇게 한다고. 뭐라고?
X는 그럼 뭐야? 어? X는 X가 뭐죠? 줄로 줄로 이 새끼야. 어? X가 어떻게 줄로예요? X 지 소리도 나 이 새끼야. 자일리톨 몰라 이 새끼야? 어? 그 몇 번 가르쳐 줄 것 같아? 어? 한 번에 아니지. 한 번에 어떻게 다 알아? 그래도 스무 번은 안 가르쳐 주겠지. 어? 알겠습니까? 아우, 또 옛날 생각 안 해. 좀 더 가야지. Her kids, as well as she, like fried chicken. 그래서 얘는 they like fried chicken. 그래서 얘한테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이들도 닭튀김을 좋아한다. 뭐 그녀 닭튀김 좋아합니까? 네. 좋아하죠. 애들 닭튀김 좋아합니까? 네. 좋아하죠. 근데 얘들이 좋아한다는 걸 좀 더 강하게 전달한다는 게 우리말 해석하면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이들도 닭튀김 좋아한다. 그래서 얘한테 맞춰줘야지 얘가 오면 안 되겠다. 자, B as well as A는 얘를 강조해서 한다 그랬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Fashion is not only a business but also an art고요. 여기에 생략할 수 있는 거 not only but also A B C D 에 밑줄 쳐놨어. 이 중에 생략할 수 있는 거 몇 개? 한 개? 왜 물어? 물었는 그게 누군데? D. 그렇죠. 그래서 fashion is not only a business but an art 해도 똑같은 표현이다. 근데 언놈이 실수해서 얘까지 생략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문장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Fashion is not a business but an art 하면 그건 무슨 뜻이다? Fashion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예술이다 라는 뜻으로 그때는 not A but B는 A 말고 B라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까지 생략될 수 있는지 not only A but also B에서 not only A but also B도 되지만 not only A but B까지는 같은 의미 전달이 된다 했어요. 여기다 살포시 괄호 해도 더 좋겠죠. 내가 이걸 자꾸 왜 하느냐, 이거를 안 가르쳐줬더니 고등학교 올라갔고 선생님 이거 not only A but 뭐뭐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not only A but also B하고 똑같은 거예요 라고 묻더라고. 당연히 똑같은 거지. 됐습니까? You can choose either coffee or tea. 해석은 너는 선택할 수 있다. 커피 또는 아이고 뭐 쓰고 있냐. 커피 또는 차 중에 둘 중 한 가지를 둘 다 주문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둘 중 하나 선택 가능하다. 여 뒤에 후식으로서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후식으로서 커피 또는 차 둘 중 한 가지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you can choose either coffee or tea as a desser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s a dessert 할 때 as의 뜻은 또 머릿속에 들어가서 정리해 줄게. 뭐뭐로서 후식으로서 이거 설명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be famous as 생각 안 나십니까? Be famous as요? As 아, 뭐뭐로 유명하다. 뭐뭐로서 유명하다. 됐습니까? Either the student nor the teacher 는 누구한테 맞추죠? 여기 주어 자리에 있는데 A하고 B 중에 누구한테 동사 맞춰준다 했죠? 그쵸. 근데 시제가 과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그 노래를 몰랐고 선생님도 몰랐다. 됐습니까?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 다 그 노래를 몰랐습니다 라는 표현이 neither A nor B를 통해서 표현되어 있고요. 칼질하랍니다. 그는 우리에게 좋은 충고뿐만 아니라 많은 돈도 주었다. 충고해줬어요?
돈 줬어요. 네. 근데 뭘 줬다는 걸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돈을 줬다는 걸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가 보이냐면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읽지 말라 그랬죠. 뭐라고요? not only A but also B 하라 그랬으니까 이 표현이 A 자리야 B 자리야 B 자리 가야 되겠죠. 오케이. 몇 형식이야 이 표현? 이거는 5형식이요. 오케이. 그래서 so We have much money. 오케이. 그래서 시제가 과거니까 누가 다 he가 gave 왔죠. whom us what not only good advice but also a lot of money. 당연히 4형식이지 뭔 소리하니? 뭔 5형식이야? 어? 우리는 충고였냐? 우리가 돈이었냐? So we were good, not only good advice but also a lot of money. 우리의 정체는 뭐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충고였습니다. 이러고 있습니까? 4형식이지 뭔 5형식이야? 뭐 어? 복잡 뭐 길면 5형식이냐? 짧으면 뭐 1형식이고? He gave us not only good advice, but also a lot of money. 그 다음에 채소와 고기 둘 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거 채소 필수적입니까? 네. 오케이. 고기 필수적입니까? 오케이. 근데 둘을 같은 강도로 필수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한쪽이 더 필수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같은 강도로 얘기하니까 A, B 둘 다 동그라미인데 같은 강도면 사용하는 구조가 both A and B. 그래서 both vegetables and meat 앞만 길어봤자 are necessary for our health라고 쓰면 되겠죠. for our health. Both vegetables and meat are necessary for our health.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공포 영화뿐만 아니라 로맨틱 영화도 좋아한다. 오케이. 공포 영화 좋아해요? 로맨틱 영화 좋아해요? 오케이. 그러면 둘 다 같은 강도로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느 걸 좀 더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느 걸 좋아한다는 걸 좀 더 세게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근데 여기 얘가 보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읽죠? B as well as A. 그래서 B 자리에 얘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좀 적어놓고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I like what? Romantic movies as well as horror movies. 자, 선생님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구경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고 선생님이 푸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푼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계획을 세웠습니까? 응? 계획을 세웠습니까? Okay. I like romantic movies as well as horror movies. 오케이. 주위에서 해석해라. Either my husband or I have to take our children to the museum. 그래서 나의 남편 또는 나 양 둘 중에 한 명이 우리 아이들을 박물관에 데리고 가줘야만 한다. have to 동사원이니까 의무 표현일 거고요. 우리 남편 또는 나 둘 중 한 명이 아이들을 박물관으로 데려가야만 한다. Either A or B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땐 누구한테 맞춰준다? B에게 맞춰주면 된다. 가까운 놈에게 맞춰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has to 오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boss 이게 있으니까 다시 읽자. the boss as well as I was satisfied with the result.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그 결과에 뭐 했었다? 만족했었다. 만나서 반갑죠? 오케이. 왜 반가워요?
be satisfied with. 그래서 뭘 쓰지 않는 수동태?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표현에서 만나봤죠. 뭐뭐에 대해서 실망하다. be disappointed at. 됐습니까? be satisfied with과 반대되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읽는 건 the boss as well as I was satisfied with the result. 이렇게 읽기로 약속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었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전에는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또 알죠? 시험 대비 수업 시작이라고. 아, 오늘부터예요? 예, 오늘부터. 그럼 저 집에서 등록하면 오늘부터 예. 30분씩 나누는 건가요? 네? 오늘부터 30분씩 나누는 건가요? 30분씩 뭐? 오늘부터 30분씩 나누는 건가요? 30분씩 뭐 하는 건가요? 남는 아, 30분. 아니 아직은 아니야. 시험 저 지금 뭐예요? 지금 7단원 단어 시험 준비하세요. 클래스 카드로 하든 교재로 하든. 네. 클래스 카드에 내가 몇 개도 추가하던 게 있으니까. 7강이요? 네. 전번에 몇 과까지 시험 치셨어요, 아저씨? 저 7강 맞죠. 전번에 6과까지 하셨거든요. 자, 7단원입니다. 일단 7단원 전체 제목이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노, 씨. 전체 제목 나중에 봅시다. 예. 자, 7단원에 먼저 명사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자 배우는 actress. 배우는 actor. 그렇죠. 동사형은 act겠죠. act, 행동하다, 연기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됐습니까? actress, actor. 뭐 요즘은 이렇게 여성형 명사, 남성형 명사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policeman 이랬는데 지금은 policeman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police 뭐 officer 이렇게 부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ctress, actor 보이고 있고요. act라는 동사로부터 나온 파생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놀이공원은 Amusement Park. Okay. Amusement는 품사가 뭐죠, 그나저나? Okay. 요렇게 생긴 걸 봤을 때 얘는 명사임이 틀림없습니다. 끝에 요런 식으로 끝나면 명사예요, 명사. Okay. 뭐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럼 뜻은 뭘까요? Amusement 말의 뜻은? 놀라움이란 뜻이겠죠. Amusement. wonder 하고 같은 뜻이죠. wonder가 동사로서 궁금해하다, 명사로서 놀라움. 그러면 amusement가 놀라움이란 명사고 그럼 동사형은 뭐죠? 동사형은 뭐죠? amusement의 동사형은? 많이 amuse죠. amuse의 뜻은? 놀랍다. 조금 부족한데? 놀라게 하죠. 놀라게 하다죠. amusing, amused 이 두 가지 형태로서 놀라운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amusing, 놀라는 감정을 느끼는 amused. 맞습니까? 오케이. amusement park에서 amusement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엔 정전은 blackout. 학교에서 진도 다 나갔죠. 됐습니까? blackout. 블랙아웃은 shortage of electricity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렇죠? 블랙아웃은 뭐 때문에 생긴다? shortage of electricity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렇죠? electricity가 뭐예요? shortage는 뭘까요? 부족. 됐습니까? 오케이. blackout. 여러분들 블랙아웃 아주 어렸을 때 겪었을걸요? 여러분 기억은 못하겠다. 아빠한테 검사할 때마다 맨날 전자가 나와. 여름에 한번 좀 한참 됐어. 근데 한 10년? 정도 됐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이제 동네 정전된 게 아니고 거의 뭐 우리나라 전 거의 전체가 블랙아웃이 온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전기 꺼지면 뭐 여러분들은 뭐 그게 뭐 어쩌다고 뭐 이러면서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뭐 수술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러면 그건 정말 큰 디제스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제스터가 뭐죠? 디제스터가 뭐죠? 문제? 사고? 어, 뭐 그런 뜻. 재난이란 뜻이죠. 오케이, 블랙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표백제는 블리치죠. 블리치. 맞습니까? 블리치. 블리치는 명사인데 그럼 셀 수 있나 없나 따져보면 뭐 당연히 셀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water하고 같은 이유로 bleach 셀 수 없고요. 그 다음에 bleach를 담아놓는 bottle 있죠. bottle 마찬가지 명사인데 셀 수 있죠. 한, 표백제 한 병 a bottle of bleach 됐습니까? 표백제 한 방울 a drop of bleach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 뭐 블리치 셀 수 없는데 물질 명사인데 셀 수 있는 방법은 뭐 단위 명사 세는 거다 이러면서 배운 적 있죠. 종이 한 장 뭐 이러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천장은 ceiling이죠. ceiling은 inside에 있어요? outside에 있어요? 당연히 inside에 있죠. 그렇죠? 이게 ceiling이야? ceiling 아니야? 이게 ceiling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바깥에 있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뭐라고 불러요? 지붕이라고 부르고 걔는 roof죠. 됐습니까? roof는 roof도 명사니까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면 당연히 셀 수가 있고 후소리로 끝났으니까 복수형은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얘는 예외였습니다. 됐습니까? 복수형 뭐다? loops입니다. 됐습니까? 또 뭐 그림 그려줘야 돼? 어? 내가 loops 해야 된다고 예외라면서 뭐 그림 하나 그려줬던 기억이 혹시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렇죠? 별로 재미가 없었으니까. 얘는 inside야? outside야? outside. 밖에서 관찰되는 건물에. 오케이. 재료야? 역할이야? 역할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선단체는 charity. charit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non-profit charity 한 뭘까? non-profit charity. non 아이고 profit. non-profit charity 하면 비영리 단체겠죠. 됐습니까? 비영리 자선단체 non-profit charity. 됐습니까? non-profit charity. 그러면 profit은 무슨 뜻일까요? 영리겠죠. 영리. 비영리, 영리. 뭐 영리 이러니까 또 뭐 스마트하고 관련되지는 않겠지 설마. 됐습니까? profit, non-profit, charity. 근데 뭐 자선단체는 거의 다 non-profit이죠. 뭐 자선행위를 하면서 profit을 바라고 이윤을 바라고 영리를 바라고 하는 사람 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냉장고는 cooler가 있고요. refrigerator하고 같은 말. cooler가 있고요. cooler라는 단어는 cooker 같아요? singer 같아요? 그렇죠. cooker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싱어랑은 다르고 쿠커랑은 비슷하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왜냐면 쿠커는 요리 쿠커는 요리도 보고 그래서 정리하면 그렇죠. 간단하게 정리해줄게.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어. 그래서 ER 붙어서 사람이 아닌 경우에 속하는 거죠. 됐습니까? 보통은 ER 동사에 ER 붙여서 사람을 만들죠. sing singer, dance dancer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는 동사에 cool, 냉각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키다, cool. 근데 거기다가 cooler 하면 식혀주는 사람이 아니고 식혀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ER부터서 사람이 되는 경우와 사람이 아닌 경우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됐습니까? 쿨러는 도구의 이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쿨러는 뭐가 아니라 잡이 아니라 뭐다? 툴. 이 예, 좋겠네요. 툴이 더 나음. 디바이스보단 툴이 낫겠다. 됐습니까? 쿨러는 툴이다. 잡이 아니다. 싱어는 잡이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둠. darkness. 품사는 명사. 명사. 그럼 반대말은 그렇죠. brightness겠죠. 됐습니까? brightness의 뜻은 밝음이겠죠. darkness, brightness.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감 잡아야 될 게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무슨 품사의 가능성이 높다? 명사의 가능성이 높다. 됐습니까? 오케이. 친절함. 친절함. kindness. 됐습니까? 오케이. dark 품사가 뭐예요? dark. 형용사죠. kind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지금 방금 뭐 했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낮 시간. daytime. 밤 시간. nighttime. 됐습니까? 오케이. daytime, nighttime.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국식 만두. 딤섬. 됐습니까? 요거 소문자로 써있는 걸 보니까 보통 어떤 특정 국가의 전통 음식은 대문자로 쓰죠. 근데 이게 소문자가 써있다는 얘기는 얘는 고유명사 취급한다? 일반명사 취급한다? 일반명사 취급하고요. 얘는 그렇다면 일반명사면 마치 북처럼 쓰인단 말이야. 실제 영어 문장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얘 명사니까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딤섬은 셀 수가 있는데 특이한 점은 어떤 점이 특이하다? 자, 지금 딤섬이 누구 같다고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양사슴 물고기 같이 문장 속에서 사용된다. 여기 S 붙여서 복수형 만들지 않는다고 설명한 겁니다. 어 딤섬. 딤섬즈 이게 아니고 어 딤섬, 딤섬. 만두 하나는 어 딤섬. 여러 개는 그냥 딤섬. 피쉬 양사슴 물고기 같다고요. 단복수 형태가 같다. 오케이. 블랙아웃이 왜 생긴다고? 뭐 오브 블랙 electricity shortage of electricity 때문에 생긴다 했죠. 됐습니까? 전기 부족 shortage of electricity. 됐습니까? 자, 요런 거 앞에 붙어 있으면 뭔가 전기와 전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 electricity 하면 전기고요. electronic 하면 전자적인 뭐 이런 뜻이고요. 오케이. 근데 참 여러분들 elect 만나 본 적 있네. 그런 거니까 elect. elect 이거 무슨 뜻이었죠? 생전 처음 봅니까? 오케이. 이거 뽑다 선출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만나보지 않았나요? 5-1 The students elected 뭐 James the president 이러면서 만나봤었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단어. 얘 되게 섭섭하겠다 야. 알았어 사라져. 오케이. 그 다음에 비영리 재단. 논프로핏 파운데이션 하면 되겠죠. 비영리 재단 논프로핏 파운데이션. 오케이. 뭐 종이 안 줘도 돼요? 네. 어, 눈으로 또 공부한다. 와, 천재. 부러워 죽겠어. 100개 있어 가지고. 어, 일단 사기가 떨어졌어. 네. 비영리 재단이 뭐다? 논프로핏 파운데이션.
됐습니까? 파운데이션의 뜻은 재단이고요. 그럼 파운데이션에 동사형 있습니다. 동사형은 뭘 것 같아요? 파운드. 그렇죠. 파운드죠. 오. 그렇죠. 이거 96개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이 파운드는 무슨 뜻이었어? K. K. 파운드의 뜻은 설립하다라는 뜻이죠. Founder of foundation. He founded a non-profit foundation. 그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He founded a non-profit foundation. 오케이. 그래서 found가 조심해야 될 건 얘는 동사 원형으로서 설립하던데 뭐의 무슨 형이기도 해? find의 과거 분사형이기도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found가 문장 속에서 이 뜻으로 사용됐는지 아니면 find의 과거형이나 과거 분사형으로 사용됐는지 그리고 설립하다란 뜻일 때 3단변시는 founded 규칙 변화하죠. 설마 founded 이거 본 적이 없다고는 말씀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기억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n-profit foundation. 그 다음에 옷걸이는 hanger. 여러분들 이거 발음해 보세요. 이게 singer예요. singer면 얘도 뭐겠다? hanger. 됐습니까? 자, er 붙였죠? 그쵸? 얘 singer 같아요? cooler 같아요? cooler 같죠? 그게 무슨 뜻이지? 이해 붙는 게 직업이 명사가 아닌 경우? 그렇죠. 직업, job이 아니고 뭐다? tool이다, tool. 됐습니까? 그렇다면 hanger랑 cooler랑 cooker랑 같이 있으면 되겠네. 그쵸? singer랑 댄서랑 드라이버나 스위머나 이런 애들 같이 있듯이. 됐습니까? 오케이. hanger구요. hanger 아니구요. 오케이. 옷걸이란 뜻이구요. 사람 이름 아니구요. 목매다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hangman 아니구요. 됐습니까? hanger. 옷걸이다. 동사형은? hang의 3단변신. hang헝헝이겠죠. hang헝헝. hang의 뜻은 매달다겠죠. 오케이. 정보를 많이 줬습니다. hang 매달다, hanger 매다는 사람이 아니고 옷걸이란 도구의 이름이다. 3단변신은 hang헝헝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구멍은 hole 이고요. 발음은 뭐 이거랑 발음 똑같죠. 얘는 무슨 뜻이에요? 전체란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램프 등은 램프고요. 그 다음에 남은 음식 leftover. 됐습니까? 뭐랑 뭐랑 합쳐진 것 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left는 뭐로부터 왔을까요? leave의 세 번째 녀석으로서 온 겁니다. 됐습니까? leave의 뜻이 뭐하다였더라? 떠나다란 뜻도 있고 남겨두다 해서 남겨두어진 음식이 leave를 한 거야? leave를 당한 거야? leave를 당한 거니까 leftover 남겨진 것. 이렇게 over가 붙은 이유는 나중에 먹겠다고 나눈 거기 때문에 넘긴 거죠. 이렇게 나중으로 넘기는 느낌 over. 얘는 남겨진 느낌이고요. 다음번으로 넘기는 느낌이고 leftover 남은 음식 leftov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거지 쉼터는 shelter.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한 다음에 얘는 또 누구 같다? 쿨러 같다. 됐습니까? shelter. er 붙여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닌 thing이죠. thing. shelter.
오케이. 그 다음에 햇빛은 sunlight. 그 다음에 마을은 village. village가 조금 커지면 뭐라고 부르고, 그 전에 뭐 하나 있는데 town이고요. 좀 더 커지면 city라고 부르겠죠. village, town, city. 그 다음에 부피란 뜻도 있고 음량이란 뜻도 있죠. 부피, 음량, volume. 됐습니까? volume의 단위는 우리가 흔히 뭘 많이 씁니까? volume의 단위로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뭐가 있던가요? 데시벨? 데시벨이 내가 부피라고 했습니다. 부피야, 네. 이 뜻 말고 아이 참참 이 뜻 말고 부피의 단위. 물론 음량이란 뜻일 때 단위는 데시벨이고 그거 말고 부피의 단위. 과학 시간에 뭐 배우고 뭐 합니까 도대체?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 그럼 킬로그램은 뭐 단위인데? 무게라고? 뭔 소리 하냐, 킬로그램은.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고요. 킬로그램 중 이래야지 무게 단위고요. 부피 단위 몰라요? 아우, 그렇게 근데 일상생활에서 그건 잘 안 쓰잖아. 리터 이놈 시키더라. 그래. 알았어. 리터가 아니라 리터 물량. 이렇게 쓰면 이건 무게 단위고요. 이렇게 쓰면 이건 질량 단위고요. 이건 분자 개수 단위고요. 이건 지구에서 얘가 얼마나 센 힘으로 아래로 잡아당겨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얘는 무게고 얘는 질량이고요. 리터는 부피고요. 이거는 뭐 단위인데 이거? 힘. 9.8 뉴턴이면 중력이겠지. 달에서는 몇 뉴턴인데 잡아당기는 힘이? 9.8 나누기 6. 뭐래 갑자기 과학 시간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철사, 전선. Wire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의 뜻은 전선을 뭐하다 할 것 같아요. 전선을 연결하다겠죠. 그러면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란 뜻은 그렇죠. Wired 하면 되겠죠. 전선 연결 작업은 Wiring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안 됐는데요? 이런 분위기네. 자, 오늘은 단어에서 명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도 또 팔굽혀 펴기 30번씩 할 예정이죠? 그래서 또 하면 되죠? 괜찮아. 그치? 맞지? 계속 팔굽혀 펴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선생님, 저는 공부를 포기했고요. 그냥 80대회 나가서 세계 우승할게요.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해. 있습니까? 뭐 누구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를 하셨습니다. 바이바이.